이번 시간에는 밀가루면, 국수면 한자어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밀가루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죠. 밀가루. 보리맥입니다. 또는 메밀맥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얼굴면, 평면면입니다. 메밀을 평면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면 밀가루가 됩니다. 메밀이 동그랗겠죠? 이것을 평면을 만들게 되면 납작하게 되겠죠? 납작하게 되면 가루가 되겠죠? 밀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밀을 평면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면 밀가루가 된다. 밀가루 면이 되겠습니다. 국수면. 그 다음 얼굴면입니다. 얼굴이죠. 기본어가 얼굴입니다. 아래 하자입니다. 여운담이죠. 눈목입니다. 눈 아래쪽으로 에워싼 부분은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은 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볼면. 그 다음 행정구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면, 면 소재지라고 하죠. 군, 업, 면 할 때. 그래서 행정구역 면, 볼면, 얼굴면입니다. 그 다음 가틀룡이죠. 가틀동. 가틀동입니다. 가틀동. 성경입니다. 같다는 뜻이죠. 동일하다. 하나의 일, 입구. 성안의 하나의 구멍으로 같은 길을 이용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성은, 성문은 하나만 이용합니다. 여러 개를 이용하게 되면 또 지키는 군사도 많아야 되고 보안시설 문제도 있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성 안에 하나의 구멍으로 같은 길을 이용하니까 가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큰 창자동입니다. 다롤이죠. 다롤은 두 가지의 훈과 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다롤 또는 고기육. 앞서 설명했다시피 사람인 경우에는 고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겠죠. 그래서 창자는 일단 사람으로 보고 신체 내부에서 한 가지로 모이는 것은 큰 창자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하면 결국은 큰 창자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창자동입니다. 그 다음 오동나무동이죠. 나무목 한가지동. 나무에 동일한 구멍이 나있는 나무는 오동나무란 얘기죠. 오동나무를 자르게 되면 내부에 구멍이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에서 저 그 가지 끝까지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 한가지로 하나로 쭉 구멍이 나 있는 나무는 오동나무다. 그리고 오동나무는 1년에 1, 2m 성장한답니다. 속성수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7, 80년대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든지 가난할 때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지 뭡니까? 풍족하게 생활하게 되면 오동나무를 가지고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아마 7, 80년대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이나 문갑 또는 장례에 사용하는 관에도 사용을 했답니다. 오동나무를. 그 다음 빛날형입니다. 불화변이죠.
아라비언, 그 다음 성경입니다. 성경, 월경, 다음에 구멍구죠. 입구 구멍구. 불빛이 성문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아마 경계용으로 횃불을 크게 피워놓은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빛날형입니다. 빛날형. 성문으로 통해서 불빛이 성문 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불빛이 크게 빛이 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빛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통하기보다는 대나무통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나무통통. 대죽이죠. 아틀동입니다. 대나무로 이용한 통을 말하죠. 대나무만으로 만든 통입니다. 우리가 한 통, 두 통, 세 통 단위를 셀 때도 이 통자를 씁니다. 물건을 세는 단위의 통.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지금 현재 일곱 개를 한자를 풀이했는데 이 푸는 방식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자사랑이 약 8000자를 풀이하면서 현재 설명한 것과 같이 99%가 풀이 해석이 됩니다.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통통을 뭐라 그럽니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대나무 죽을 모른다면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한 가지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ABC들 알아야 되고 어원을 접두사, 접미사 알게 되면 영어 단어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영어도 부수를 모르고는 지금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해가 안 됩니다. 나무목 때 알겠는데 한 가지 동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되죠. 99%가 설명이 된다. 그리고 현재는 8000자를 풀이했지만 이 반응이 좋으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000자를 추구하여 약 만여자를 한자 만개 정도를 유튜브에 게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일부는 각골문자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각골문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각골문자가 지금 발견된 것이 4,500여자인데 해독이 된 것만 3분의 1 정도, 1,600여자가 해독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해독이랍니다. 그러면 겨우 해독한 한자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 2023년에서 현재 시점에서 99%가 현재처럼 훈과 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구태여 시대를 역행하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추상적인 설명을 해야 되느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